부닥쳐 조심. 오, 이렇게 선글라스가 이게 햇빛 가리기용인가요? 아니면 혹시 연예인? 습관적으로 그냥 나가는데. 저거 내려가야 돼요. 내리막길. 내리막길 어떻게 해야 돼? 내리막길. 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또 두 분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네요. 네. 어지간하면 제가 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촬영을 나가는 일이 없다면 담을 등원시키고 일을 가는 그렇게 하죠. 네. 이야. 오, 얼마나 즐거울까요? 아빠가 무슨... 저렇게 등원하면 행복하겠죠. 5분만 놀고 가는 거야 어린이집. 킥보드가 빨라, 아빠가 빨라. 해봐요. 해볼까? 네. 먼저 출발해. 아빠가 다 따라잡고. 너무 여유로우신데? 여유롭지 않은데. 근데 5분 놀자는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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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등원하다가 지금 달리기 시합을 해요. 결승선이 저기군. 어이구. 괜찮아? 아야? 아야 있어? 네. 와, 울지도 않네요. 씩씩하다. 괜찮아? 남자는 뭐야? 우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9시 59분이라고. 최고. 나비를 잡자요, 우리. 1분 전에요. 갑자기 나비를 잡아요. 저쪽으로 가보자. 근데 조심히 접근해야 돼. 조심히. 깜짝 놀라서 날아가. 그러니까 조심히 가야 돼. 아빠가 서두르지를 않으시네요. 보자. 보자. 하원길에 하면 안 되겠니? 이게 엄마 마음이 속타네요. 다시. 여기로 있는데요? 다시. 그러니까 저는 막 빨리 가야 돼, 시간 맞춰 가야 돼 하는데 아빠는 와, 잡을 그 가는 길에 즐거워야 된다. 약간 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비를. 여보세요? 왜 안 와? 등원 안 했어 아직? 나비 잡고 있어. 빨리 등원시켜. 지각이거든요. 아무는 이제 어린이집을 가는 것이 이게 무슨 의무사항이 아니라 놀러 가는 거야. 어린이집을 가면서 뭐 나비도 잡고 뭣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 끝에 어린이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다모 입장에서는 신화적인 느낌이 됐도록. 그럼 30분 전에 나왔어야죠. 속이 시원한데요? 우리는 지렁이를 만지지 못하잖아요. 근데 다모는 그렇지 않아요. 다모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너무나 신기하고 모든 것들. 근데 이제 저도 살짝 고민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요새 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쥐를 봤어. 다모가. 그럼 틀림없이 쥐 꼬리 잡고 흔들고 뭐 할 거예요. 다모는 그런 순수한 지금 상태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거를 계속 지켜주고 싶다. 끝나고 해도 되는데. 그렇군요. 저기. 큰 나비. 다모야! 다모야! 네? 왜요? 저기. 비온다. 다모야, 비온다. 비온다. 비까지 와요. 자. 비가 와서 정원을 시켰나 봐요. 아, 비온다. 하늘이 도와주네요. 나비는요? 안 돼. 비 맞으면 안 돼. 가자. 이따가 또 잡으면 되지. 비 안 올 때. 가자. 자, 2분 거리를 1시간 만에 등원했습니다. 탈모는 그르다. 그르다.